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원욱이 얘기를 시작으로 좀 하겠습니다. 박지원을 깠어요, 이원욱이가. 양비론은 잘못이다. 개딸이라고 부르지도 못하면서. 이원욱이가 왜 욕먹는 거냐면요. 우리 개딸이라고 사실 지칭을 했었죠. 그거는 개혁의 딸들의 약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런 워딩이 좋지 않다라고 누누이 지적을 했었는데, 어디 개딸 개혁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을 태극기 부대와 비교합니까? 그쵸? 국힘은 태극기 부대와 결별했으나 이재명은 개딸과 한몸이다. 어디 민주당의 의원이 자기네 당의 열성 지지층을 태극기 부대와 비교를 합니까? 이러니까 욕먹는 거예요. 응? 자기네 당 지지자들을 강성 지지자라고 하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 강성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서, 적어도 남들이 공격할 때 강성 노조, 어떤 강성 뭐그 의원, 강성 모임, 부정적인 거예요. 근데 본인을 지지하고 당비를 내는 당원들에게 강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응? 이러니까 욕을 처먹는 거예요. 응?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관례대로 얼마 전에 총선 전에 불출마하는 사람 있냐라고 사실상 국회, 그러니까 민주당 사무처에서 돌렸는데 두 명만 불출마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누구냐면 우상호 의원과 강민정 의원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민주당도 내년에 굉장한 경선이 뜨거울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원이 19명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국회 열린민주당에서 온 비례 의원들까지 하면 거의 20명이 넘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인가요? 그제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민주당이 내년 공천에서 굉장히 머리 아플 거다. 왜 그러냐? 갈 데가 없다. 갈 데가 없다. 그갈 데가 없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지난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대승을 하고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는 바람에 전부 현직이다. 그렇죠? 대부분 현직이다 보니까 항상 총선 후유증이 와요. 지난 총선에서 대승을 하면 지금에 있는 현 지역구는 대부분 현직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물갈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물갈이를 할 것이냐? 저는 왜 비명계들이 저렇게 이재명 당대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면 결국은 물갈이 장소가 결국은 비명계잖아요. 그쵸? 생각을 해보세요. 이 비례대표에 나오신 분들이 결국은 지역구를 선택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비명계, 당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응? 비명계 지역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비명계들이 결국은 물갈이 대상이 자기네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안 그래요? 새롭게 지역구를 물색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를 가겠어요? 전부 현직인데. 그렇다고 이재명 당대표를 지금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당원들이 있는데 이재명과 반기를 그러니까 친명계의 지역구에 가겠습니까? 아니면 이재명의 반기들은 당원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지역구에 가겠습니까? 응?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 결국은 공천 룰, 그러니까 경선 룰, 공천 룰, 이거에 촉각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아직 전쟁은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진짜 전쟁은 다음 달 12월, 그리고 1월, 12월 말, 1월 달이 진짜 전쟁이에요. 예, 더불어민주당이 총선기획단에서 새로운 민주당 총선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후보자 검증이 심사 단계에서 검증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나중에 무슨 코인 투자, 뭐 이상한 것들이 나올 수 있어서 가상 자산도 포함시킨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뭔가 선거를 치르려면 변화가 있어야 돼요. 새로운 민주당 좋지요. 민주당은 당명을 바꿔야 됩니다. 그냥 민주당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야당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전통적인 우리가 미국 정치를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잖아요.
민주당 하면 뭔가 정의롭고 민주주의적이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불어민주당 하니까 여기저기서 두드러 맞습니다. 조금만 성비위 사건만 하나만 나와도 더불어 더듬당. 응? 저는 정당이 이번에 어떻게 보면 제가 왜 더불어민주당을 빨리 버려야 된다라고 늘 주장하냐면 더불어민주당 갖고 권력을 잡았던 정당이에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대통령이 됐던 정당명이기 때문에 여당의 이미지가 강해요.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의석도 많고 전국의 모든 책임이 저 더불어민주당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집권 세력의 이미지가 강한 더불어민주당은 빨리 바꿔야 됩니다. 제발 이거는 내가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굉장히 부정적인지 몰라도 움직임이 없어요. 응? 민주당으로 가야죠. 전통적으로. 응? 당연히 민주당 이름은 지금 쓸 수 있어요. 응? 거대 여당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민주당이 새롭게 태어난다. 야성을 찾기 위해서 전통적인 윤석열의 독재정부라며 독재정부에 한 거였던 응? 민주당으로 돌아가야죠. 저는 이걸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예, 정의당의 비대위원장이 김진우 이 변호사거든요. 이분 저랑 방송도 몇 번 해보고 잘 아는데 굉장히 괜찮은 분이에요. 저보다 나이는 좀 몇 살 어린데 이분은 굉장히 정의당에 있지만 더 좌측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 되게 똑똑하고 괜찮은 분인데 다 좋은데 제가 이분이 약간 마음에 안 들었던 건 뭐냐면 양당 체제를 엄청나게 비판을 합니다. 양당 기득권 구조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하는 시각이 있어서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싸잡아서 다 까요. 하여튼 되게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좋은 변호사인데 더 민주당보다 왼쪽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하는 거는 뭐냐면 정의당을 중심으로 플랫폼 정당을 만들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민주노총이 정의당과 손잡지 않아요. 정의당의 가장 큰 동력은 노동계였거든요. 근데 노동계는 오히려 지금 민중당이나 진보당과 잡아서 지금 정의당은 오히려 진보 진영 안에서도 밀리는 형국이에요. 과연 정의당 중심으로 물론 정의당의 현직 의원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 연합정당이 가능할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이 선거 연합정당이라는 게 결국은 선거가 끝나면 비례대표 의석수 늘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의 제가 보면 이것도 꼼수예요. 힘 없는 소수 정당들이 모여갖고 하나의 새로운 그냥 플랫폼 정당을 만들어서 당선되고 서로 뺏지 날아가지면 각자 정당으로 돌아가자. 그 취지예요. 이게 바로 2020년 시민을 위하여라는 시민들이 만든 정당에 정의당, 녹색당, 진보당 모든 정당을 초대했는데 다 거절했었어요. 제가 이게 왜 힘들다고 얘기하냐면 겪어보니까 진보는 작은 차이 하나 갖고 분열돼요. 그걸 넘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겪어보니까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99가지가 일치하다가 한 가지 틀어지는 순간 함께하지 못하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김진우 비대위원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 대대적인 뉴스를 보셨죠? 김명수 합참의장, 그렇죠? 지금 언론 여러분들이 이 김명수 합참의장이 뭐 주식거래 의혹이 나오는데 이걸 보면 안 되고 지금은 자녀 학폭 문제 왜냐면 합참의장도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이 김명수 합참 후보자인데 작년에 1차 북한의 도발 때
24번이나 주식 거래를 했대요. 올해도 근무 시간에 7차례를 하고 딸은 과거 학폭으로 가담해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응? 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런 주식 거래를 하고 북한이 도발을 한 미사일 쏜날 주식 거래하고 뭐 다른 학폭에 있고 이런 자격이 없다라고 여러분들도 다들 보는데 그걸 떠나서 아예 지금 인사 검증 누가 하는 거냐 이걸로 가자고. 응? 이 김명수라는 애는 인사청문회에서 조지면 되니까 아예 인사 검증이 없는 거야. 제가 보는 시점은요, 이런 자녀 학폭 논란은 조금만 불러다가 얘기하거나, 코인 거래하느냐, 자녀 학폭 논란 있냐, 주식 거래하냐, 이것만 좀몇 개만 물어봐도 알수 있는 거거든요? 아예 지금 한동훈이가 법무부에서 인사 검증을 한다 그러면서, 아예 검증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쵸? 인사 검증 시스템 자체가 없어요. 응? 이걸 까야 돼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실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검증이 있다며요. 그 검증의 책임자가 한동훈 아닙니까? 응?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떤 걸 추론할 수 있냐면, 왜 이런 사람들이 계속 후보자로 나오냐? 자네들은 인사검증을 했다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실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 검증 과정에 검증을 하긴 했을 거 아니에요. 학폭 문제가 포함이 안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요. 학폭 문제를 인사 검증의 대상으로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다가 결국은 걸리는 겁니다. 응? 이런 걸로 공격을 해야죠. 한동훈이. 너뭐 했냐?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직무유기는 공무원한테 해당하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오늘, 김기현이가, 지금, 여권에, 국민의힘의 대통령실 용화대나, 국민의힘 바지, 김기현이나, 지금 대구 TK에, 공들이기에 지금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한달새 윤석열도 한달새세 차례나 박정희 관련 일정을 소화하고 김기현도 오늘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박정희 생가에서 열린 박정희 무슨 탄신이라는 얘기를 하냐? 백육돌 이런 데 가서 한다는 소리가 박정희의 글을 읽을 때마다 눈물 나고 감동이 메어진대요. 지역 정치하는 거고 결국에 왜 자꾸 이렇게 내려가고 난리를 치냐면요. 유승민과 이준석이 영남에 신당창당한다고 하니까 결국은 TK와 보수층 민심을 혹시나 이탈할까봐 공들이는 거예요. 응? 딴거 없어요. 유승민이 신당창당한다고 하니까 TK 지지율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 다음. 지금 박민 KBS 사장이 취임도 하기 전부터 KBS가 사실상 쑥대밭이 됐죠. 갑자기 하루아침에 애청하던 프로그램들이 없어지고, 그냥 공영방송은 뭡니까, 여러분들? SBS는 여러분들 공영방송이 아니죠. SBS는 민영이죠. KBS는 왜 공영이라고 합니까? 국민들이 수신료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공영이 아니라 윤석열의 사형 방송이에요. 사조직으로 전락했습니다. 응? 이게 무슨 대통령 홍보 방송도 아니고 적어도 프로그램이나 애청자들이 있는 프로그램은 예고를 하고 안 그렇습니까? 예고를 하고 며칠 날 마지막 방송을 한다. 그게 어떻게 보면 공영 방송을 시청료를 내고 있는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이건 공영을 잃어버린 거예요. 응? 미친 것들이죠. 국민들을 얼마나 꼴같이 보고 KBS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응? 이래서 공영방송 장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응?
딴 거 없어요. 총선 전에 KBS를 이용해서 좋은 여론을 형성하겠다. 그거밖에 더 보입니까? 응? 다행히 유튜브가 있어갖고 예전같이 공영방송이나 KBS나 어떤 이런 여론의 영향력이 많이 미진했다라고 해도 이럴 바에 뭐하러 공영방송이라고 해요. 정권의 입맛에 맞게 사장을 낙하산 소리를 듣는 사장을 내보내고 그래서 방송법을 통과시킨 겁니다. 왜 공영방송의 사장을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해야 되나.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는 짓입니다. 어? 자율적 편성권을 침해한 거예요. 어? 이거는 정말 낙하산들이 더 하는 짓들이 이래서 낙하산 시키는 거예요. 임무 낙하산은 항상 자기들 임무가 있어요. 저는 민주당에서 연일 한동훈을 건방진 놈, 오늘 김용민 의원은 한동훈을 민주주의 파괴하는 금수, 물론 다 동감합니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한동훈을 건방진 놈이라고 표현할 필요도 없고요. 김용민 의원님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굳이 한동훈을 꺼내갖고 띄워줄 필요가 없어요. 응? 그냥 한동훈이는 인사검증 제대로 못하고 하여튼 이런 것들로 혼내줘야 돼요. 굳이 이런 걸로 한동훈이를 개인적으로 때려봤자 저쪽에 지지층 결집밖에 안 해요. 민주당의 국회의힘으로 한동훈을 제압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제가 이어서 민주당 이제 오늘 잘한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여러분들 지난 대선부터 그랬죠. 대학생들 반값 등록금 현실화 시켜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탄핵을 하려고 그러면 그냥 빠르게 해버려야 돼요. 한동훈이를 굳이 저렇게 한마디로 건방지는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국회의 힘으로 한동훈 탄핵하려면 해버리고 말란 말에 정광석 같이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응? 자꾸 어설프게 때리면 한동훈이는 오히려 건방지게 더 구는 거예요. 더 때려달라고. 때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탄핵으로 해갖고 끝장 내버리든가. 어설프게 건드리면 가장 화를 키우는 거예요. 때리려면 한 방에 때려버려야 돼요. 탄핵으로. 응?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도 그랬어요. 더불어민주당 왜 집권 여당이고 힘 있는 여당인데 왜 2030 표심 날아가는 거 보면서도 반값 등록금 이런 거 던지지 않냐 했더니 민주당에서 제 방송을 꼼꼼히 체크하는 건 알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드디어 대학생 학자금 대출 탕감 총선 카드로 만집니다. 만지지 말고 던져야 돼요. 빨리. 어? 이거 청년들이 얼마나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줄 아십니까? 4년 내내 학자금 대출 받아갖고 빚 3천만 원, 2천만 원 지고 사회 초년생으로 나와서 바로 취직하는 애들이나 이 학자금을 갚을 수 있지만 대학 졸업하는 순간 얘네들은 학자금 빌렸던 돈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얘네들은 대학을 졸업하는 순간 자기가 빌렸던 학자금을 상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리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거기에 직장을 잡은 사람들이랑 상관없죠. 결국은 얘네들이 직장 구하다가 못 구하면 어떻게 돼요?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은 대학 졸업장 하나 따고 신용불량이라는 멍에를 쓰고 여기저기서 취직하려면 취직 제약을 받는 겁니다. 민주당이 빨리 할수록 좋아요. 응? 저쪽에서 먼저 뺏기지 말라고요. 이런 거. 대학생 학자금, 연체, 대출 탕감 왜? 늘 우리가 응? 그 어떤 경기 신용카드나 어떤 대출 문제 있을 때 응? 그 여러 가지 뭐 비탄감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으로 대선 때 막 쓰잖아요. 사면 그 그래서 모럴 해저드라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저는 대학생들 학자금 탕감은 진짜 이거는 미래를 위해서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대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빚더미에 쌓여갖고 취직도 못하고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은 대학생들의 학자금 뭐 또 뭐로라 해저르니 뭐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이들이 깨끗하게 출발을 해갖고 더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빨리 해야 돼요. 응? 학자금 대출 탕감 좋은 정책이에요. 돈이 없어서 등록금 빌린 거거든요. 그러면 또 저쪽에서는 응? 허리 빠지게 일해서 애들 등록금 대줬다. 그거랑 비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응? 빨리 하려면 해야 됩니다. 지금 무려 졸업한 다음에 학자금 대출을 상환을 못하는 사람이 10만 명이 넘어요. 10만 명. 응? 이 10만 명의 젊은이들이 경제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응? 결국은 사회에 졸업하자마자 채무에 시달리는 거예요. 결국은 가난의 대물림이 되는 겁니다. 응? 그러면 또 뭐 국가 예산 부족, 도덕적 해이, 해외 순방비나 줄여. 해외 순방비만 줄여도 이거 다 할 수 있어. 응? 민주당은 쓸데없이 김포 저런 거에 대응해 주지 말고 저런 걸 던져라. 응? 그 다음에 또 민주당이 이건 또 잘했어요. 뭐냐, 일산분당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연내 통과를 시키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실 지난 올해 3월에 그쵸? 지난 3월에 국민의힘이 입법으로 발의한 이후 사실상 멈췄던 법이에요. 국민의힘이 발의하고 멈췄던 법인데 결국 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이죠.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발의했지만 민주당이 협조를 해서 일산분당 1기 신도시 재정비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 여당이 소극적이었거든요. 아니 정부 여당은 추진하려는데 민주당이 별로 응해주질 않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아직도 일산 분당을 신도시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구도시예요. 그렇죠? 구도시입니다. 지은 지 지금 신도시가 형성된 지 30년이 넘었어요. 그래갖고 여기저기서 하자가 있고 재건축 이런 것들의 목소리가 있어요. 응? 그래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은 민주당이 분당 뿐만 아니라 일산 이쪽에 좋은 청실호가 되는 거예요. 응? 좋은 겁니다. 던져! 막! 던져야지 뉴스가 나오는 거고 던져야지 뭔가 일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저는 이거는 솔직히 총선 앞두고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데 초과이익 횡재세라고 여러분들이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하는 거 들었죠? 뭔가를 걷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부정적인 게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횡재세가 나랑 전혀 관계없는 건 알아요. 전부 정유사나 금융권이거든요. 뭐 이거는 제가 뭐 민주당에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아주 좋은 법이에요. 응? 민주당이 당론으로 횡재세를 발의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이것도 좋은 법안이에요. 사실 국가적으로 보면. 근데 이런 것보다 아까 같은 대학생 부채 탕감, 그렇죠? 학자금 부채 탕감.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거를 던져야지 자꾸 세금을 물리겠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내가 내는 세금이 아니지만 뭔가 조세 저항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내는 돈이 아닌데 뭔가 자꾸 민주당을 자꾸 거들라 그러고 막 이러냐. 그래서 나는 이런 횡재세 같은 걸 법안으로 만들어갖고 밀어붙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족한 국가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라도 이거를 꼭 강조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이자 놀이를 하면서 어마한 부를 축적한 은행과 응?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기름값이 올라가면서 막대한 부를 누리고 있는 재벌 정유사들이라는 말을 꼭 넣어줘야죠. 어? 그냥 횡재세 하면 누가 압니까? 이런 재벌들과 금융권에
국민들은 허리띠 졸라매고 있는데 앉아서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국민 복지 차원에서라도 세금으로 걷어야 된다. 이렇게 좀 부연 설명을 좀잘 해줘야죠. 딱 들을 때 민주당 횡재세 법안 이렇게 해버리면 그렇죠? 좀 이왕 좋은 일할 때, 응? 이런 거를 좀 전략적으로 해야 돼요. 그 돈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쓰겠다. 그쪽으로 왜 그러냐면 맞거든요. 왜냐면 금융권의 초과 이익이나 이런 횡재세의 성향은 복지 예산으로 투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복지를 더욱 탄탄하고 윤석열 정부의 부자 초부 초부자 부자라고 하면 안 돼요. 부자 부자 자꾸 부자 부자 탕감 이렇게 하는데 아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초부자라고 써줘야 돼요. 초부자.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 저요. 여러분들은 초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 저는 뭐 그렇게 돈 많은 필요 없고 그냥 먹고 살면. 뭐든지 워딩 싸움이야. 응? 초부자 어떤 탕감. 이렇게 윤석열 정부를 비판을 해야죠. 그쵸? 그렇죠. 상위 1%뭐 초부자 감세 정책 이런 걸 비판을 해줘야 되는데 부자 감세 정책 하면 사람들이 애매모호해. 나 집이 두 채는 있는데 내가 부자인가?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애매하거든요. 쟤네들이 얘기하는 부자의 기준이 무엇인가? 기준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초부자라는 말을 꼭 써주면 나는 초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다 사람들이. 이런 워딩 싸움도 되게 중요하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네,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게 유엔사가 무슨 말이냐? 이 유엔사가 뭐냐면요. 이 대한민국 전쟁 당시에 참여했던 나라들이 막 많잖아요. 네,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 주도의 16개 유엔군 참전국으로 유엔사라는 걸 처음에 만듭니다. 미국 주도하에 시작했고 현재 17개국이 참여하고 있어요. 휴전 후그 임무는 군사 정정위원회 활동을 주로 하고 부가적으로 유사시 회원국들의 재참전과 응? 일본 내 유엔사 후방 기지,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일본을 후방 기지로 사용하는 건 확보하는 데 있었는데 이게 왜 위험하냐? 내가 왜 오늘 이거를 꼽았냐? 이게 결국은 여러분들 이 유엔사의 재활성화라는 건 뭐냐면요. 6.25 한국 전쟁 때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잖아요. 이걸 얘기 안 해요. 그렇죠? 6.25 때 우리나라 전쟁에 참여했다라는 거는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죠? 외국 군대가. 이거는 일본이 한반도 상륙을 용인해 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 주둔 그러니까 외국 군대가 한국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펼쳤을 때 결국은 유엔 참전국이 아니죠. 일본은. 그렇죠? 일본은 참전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유엔사의 확대나 이런 재활성화 이런 것들은 일본이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뭔가 조짐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여러분들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미국의 유엔사 재활성화는요, 일본을 포함시킨 한미일 군사 동맹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한미일 군사 동맹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결국은 유엔사 대표라는 사람들은 한반도 유사시에 공동 참전을 하고 대응을 하는 건데, 그쵸? 여기서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 미국이 일본을 이 유엔사에 포함시키려고, 그러니까 독일을 포함시키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문재인 정부 때 미국 합참에서 2018년 6월에 유엔사 관련 약정 및 전략 지침에 유엔사 전력
제공국 정의를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근거한 유엔사의 군사, 그러니까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에서 독일을 갑자기 끼어넣으면서, 독일은 사실상 그 당시에 적국이었죠, 적국. 그렇죠? 그런데 일본의 유엔사 편입은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빌미를 주고, 한마디로 후방에서 지원하는 사람들도 유엔사에 편입을 시키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전쟁 참사 전, 그러니까 6.25에 참여했던 당사자국들이 유엔사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당시뿐만 아니라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을 후방 기지로 활용하고 그런 전쟁 물자를 대줄 수 있는 일본을 유엔사에 지금 편입을 시키려는 게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미국의 전략이에요. 많이 알아야 됩니다, 이거. 일본이 유엔사 편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자연스럽게. 그쵸?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일본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누누이 얘기했죠. 군사동맹 관계도 아니고 동맹 관계도 아니죠. 그랬더니 이게 유엔사 자연스럽게 편입되면 한반도에서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올 수 있는 거죠. 꼼수죠, 꼼수. 일본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뭐냐? 일본이 소원이 뭡니까? 일본 헌법을 개정해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드는 거죠. 그렇잖아요. 일본의 저 구구들이 정권을 잡으면 항상 일본의 헌법을 개정을 해갖고 어떻게든지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고 싶은 건데, 일본이 개헌을 하지 않고도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빌미를 주는 겁니다. 그렇죠?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되고 싶어 일본에 이용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일본의 유엔사 가입이 위험한 이유는 사실상 한미일 군사동맹을 가시화시키고, 일본이 헌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집단적 자유권을 내세워 미국을 따라서 전쟁에 참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꾸 지금 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왜 북풍몰이가 한번 일어날 것 같다라고 얘기하냐면, 신원식이 뭐로 국방장관이 된 다음에 뭐를 올인을 하고 있습니까?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려고 하죠. 여러분들, 9.19 군사합의가 뭐예요? 휴전선 근처의 무력 충돌의 안전고리죠. 그쵸? 휴전선 근처에서 서로 뒤로 물르고, 응? 휴전선 근처의 무력 충돌의 안전고리입니다. 왜 신원식은 이렇게 9.19 군사합의에 왜 자꾸 파괴를 해서 무력 충돌의 안전고리를 빼려고 할까요? 무력 충돌을 일으키고 싶은 거죠. 그쵸? 무력 충돌을 일으키고 싶은 거예요. 이 9.19 군사 합의 때문에 양측이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내년 총선에 국힘당이 불리해요. 어떻게 되든지 북한이 도발을 할 수도 있고, 북한이 도발을 했다라는 자작극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게 내년 총선을 앞두고 휴전선 근방에서 전투가 있었다. 우리가 뭘로 확인합니까? 북한 초소에서 우리에게 총을 쏘았다. 얘네들은 예전부터 총을 쏴달라고 하는 놈들이에요. 응? 얘네들은 옛날부터 총을 쏴달라고 했던 놈들이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가 없으면 원점 타격을 한다 그러면서 국지전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위험해요. 모든 게 이상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전쟁의 위협 속에 점점점 이상한 행보를 합니다. 유엔사 대표들을 만나서 일본을 참전시키고 편입시키려고 하고, 불안해요. 결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일으켜서 일본이 한반도 문제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 모든 배후에는 뉴라이트가 있는 거예요. 식민지 근현대화론,
전부 일본을 찬양하고 일본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을 이뤘다. 이런 근간이 일본이 동맹국이다. 이런 윤석열의 뉴라이트 사관과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그쵸? 뉴라이트 사관이랑 딱 떨어져요. 일본이 진정한 우리의 동맹이다.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해줬던 사람들이다. 예의 주셔야 됩니다. 다음. 제 예상이 좀 쪽집게 같이 맞아 들어가죠. 제가 여러분들 인요한이는 뭐라 그랬어요? 바지의 바지다라고 얘기했죠. 바지의 바지다. 그럼 먼저 제가 요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정치 분석을 하면서 잘안 되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정치 분석을 하는데 안 되는 정치 분석이 뭐였냐면, 왜 용화대는 왜 윤핵관을 자꾸 저렇게 치려고 하나? 쇼일까? 쇼는 아닌 것 같아. 장제원이가 저렇게 92대의 관광버스를 동원해서 세를 과시하는 거 보면 분명히 어딘가에서는 빈틈이 생겼다. 그렇죠? 제가 보면 왜 여태까지 윤석열을 도왔던 대통령을 만들고 사실상 윤석열의 핵심 조직이라는 윤핵관을 왜 저렇게 인요한을 이용해서 윤핵관을 치려고 할까?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 용화대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의 보험의 성격이 있어요. 제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윤석열이가 진짜 믿을 수 있는 국회의원 3, 40명만이라도 국회에 보내고 싶은 거죠. 자기 호위무사들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자리가 없어요. 그렇죠? 자리가 없다 보니까 윤핵관이라고 너네들이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그래도 윤석열의 핵심 관계자였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충성맹세를 받는 과정 같아요. 왜? 윤석열이가 윤핵관에게 먼저 자진 불출마를 선언을 하게끔 하고 여러 가지 하면 용화대에서 투입할 수 있는 사람들의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윤핵관만 제거하면 영남의 중진들 치는 거는 일도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윤석열의 측근부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사실상 이제 국민의힘이 공천 물갈이를 한다라고 하면서 장제원, 권난동, 이철규 이런 애들에게 먼저 본인들의 기득권을 내려놔라 라고 인요한을 이용해서 계속 압박을 하면 얘네들이 순순히 들어줄 줄 알았나 봐요. 들어주면 윤핵관도 안 나가는데 딴 데도 인요한이 혁신위원장이 중진들을 압박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장제원이 아 나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라고 하면 윤석열은 아 장제원은 진심으로 나를 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한 번에 또 검증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거죠. 쟤는 단순한 정치인. 왜 그러냐면 얼마나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때 장제원이가 난리를 쳤습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정치인을 못 믿는 거예요. 그냥 정치인들은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지금은 나에게 붙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충성심에 시험 삼아 윤핵관들을 저는 쳤다고 생각해요. 거기에다가 권선동도 불출마를 선언하고. 근데 세명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장제원 나가겠다고 하고 권선동 그냥 웃어요. 이철규는 인재영입 위원장으로 윤핵관의 핵심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이철규도 나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치인들은 달라요. 장제원이나 권선동이나 이런 사람들은 윤석열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장제원이나 권선동은 자기네들이 윤석열을 대통령을 만들어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제 와서 고맙다고 말하지 못할 망정,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니까 콧방귀도 뀌지 않는 겁니다. 그쵸?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이제 이 사람들이 조기에 나 건드리지 마라라는 시그널을 보낸 거예요. 장제원은 나 건드리지 마. 내가 돌아서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라고 하면서 세를 과시한 거예요. 권선동도
대꾸조차 안 합니다. 인요한이. 그러니까 어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요한이가 여기저기서 너 물러나라, 너 물러나라 그러면 현직 의원들 그냥 웃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콧방귀도 끄지 않는다. 그래서 인요한이 제가 얼마 못 갈 거라 그랬잖아요. 벌써 조기 해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더욱더 황당한 거는 김기현이가 정권을 준다 그러면서 인요한이에게 정권을 준다 그랬는데 느닷없이 인요한이가 정권을 김기현이가 인요한이에게 정권을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가 뭐라고 비판했습니까? 권한도 없으면서 김기현도 권한 없으면서 무슨 바지가 바지에게 권한을 주냐라고 하면서 저희가 비판을 했었죠. 나름 김기현이는 당대표로서 인요한이에게 정권을 준다라고 얘기했는데 인요한이가 제일 먼저 한 게 김기현 불출마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응? 제가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떠들었는데 정권을 받은 인요한이가 너부터 출마하지 말아라 라고 하니까 김기현이가 이 새끼 봐라 빡친 거죠. 그쵸? 김기현이 빡친 거죠. 응? 아니 정권 준다 그랬더니 나부터 쳐요. 얼마나 웃깁니까? 그래서 그러면 왜 용화대는 장제원, 권선동 이런 사람들을 결국은 용화대의 청와대 인사들이 안전하게 국회에 입성할 수 있는 곳은 TK와 PK밖에 없는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런 얘기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죠. 민주당도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굉장한 혼란이 올 것이다. 왜? 갈 데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죠. 지난 총선에 대승을 하면서 민주당이 사실상 대선을 하면서 대부분 민주당이 수도권에서는 지역구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다 그랬잖아요. 반대로 TK와 PK에는 국힘당이 전부 배지를 달고 있죠. 그러니까 갈 데가 있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TK, PK는 다 국민의힘이 먹고 있잖아요. 근데 용화대에서 낙하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아주 괜히 착륙 잘못했다가 발목 아직 날아가고 착륙 잘못했다가 착륙하다가 죽는 그런 위험한 곳에 낙하산을 투입하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저기 떨어지면 푹신푹신하고 따뜻한 잔디밭에다가 착륙을 시키겠습니까? 누가 봐도 안전한 잔디밭에다가 자기네들의 측근들을 착륙시키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응? 그러면 윤석열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국민의힘의 어떤 장제원이나 권선동이나 이런 사람들 인요한이가 이런 얘기했죠. 혁신을 거부하는 자들이라는 낙인을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미리 혁신을 거부하는 장제원, 권선동 그리고 영남 중진들 정말로 이 정부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먹히냐? 이게 윤석열의 지지율이 50%나 60% 정도 지지율이 나오면 윤석열 정부가 인기가 있고 잘해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장제원, 권선동 이런 사람들이 방해가 되는 건데 윤석열 지지율이 30%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모든 책임이 대통령에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장제원, 권선동이가 거부를 해도 윤석열 말빨이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가시죠? 만약에 대통령 지지율이 60% 나왔다고 그러면 장제원이가 92대 버스를 몰고 가고 자기의 세를 과시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지 못하죠. 벌써부터 장제원이나 권난동 이런 애들을 볼 때는 윤석열은 그냥 핫바지로 보는 거죠. 식물로 보는 거죠. 지지율도 안 나오는데 뭘 겁납니까? 용화대가 뭐가 겁나요? 어?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지율을 회복하려고 박근혜 세 번이나 만나고 응? 저렇게 공을 들이는 겁니다. 응?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인요한이는 제가 어제 뭐라 그랬죠? 그냥 여론의 뉴스 한 일면을 장식하는 그냥 행보예요. 응? 윤핵관 용태 험지 출마로 안 먹히죠. 누가 이거를 받아들입니까? 응? 인요한 이달 안에 끝납니다. 이달 안에 인요한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저쪽에서는 또 플랜 B를 가동하겠죠. 그럼 대대적으로 김기현이도 날아가고 어떻게든지 외부 영입 인사를 노릴 겁니다.
예언 하나 들어갑니다. 인요한이는 11월에 날아가고 국힘당은 김진기 의원이도 혁신위의 실패를 책임지고 물러나는 수순을 밟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왜 혁신위가 좌초가 되면 김기현이도 같이 날아가냐면 결국은 당대표가 혁신위를 띄웠는데 혁신위에서 권고한 사안 자체를 김기현이가 거부를 했기 때문에 김기현 책임론이 가는 거죠. 지금 용행 용화대나 윤핵관의 핵심들은 누구를 영입할까를 골머리를 앓고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서 자연스럽게 비대위로 넘어가는 거죠. 비대위원장을 누구를 영입할 것이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윤석열, 윤핵관의 배신,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어떤 혁신 좌절, 칼 빼든 비대위원장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또다시 국민의힘에 집중이 됩니다. 그렇죠? 국민의힘에 다시 집중이 되죠. 저는 이준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김한길은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의외의 인물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외의 인물. 의외의 인물. 유인태가 갈 수도 있고요. 의외의 인물이 갈 수 있어요. 제가 보는 사람은 민주당의 뿌리 깊은 당적을 갖고 있던 사람 중에 그러니까 누가 봐도 민주당의 이미지가 강한 사람 중에 누군가가 비대위원장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빌드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빌드업. 민주당 현역들은 글로 못 가죠. 그 빌드업을 하는 과정이 지금 인요한이를 내세워서 국힘당이 혁신을 하는 척하다가 혁신이 좌절되니까 민주당은 사실상 김기현 체제가 이대로 가면 총선을 못 치르니까 왜 그러냐면 수도권에서 지금 반발이 세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공감 가는 사람들이 의외의 인물인데 저도 그거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손학규가 될지 그쵸? 손학세가 될지 누가 될지 제가 볼 때는 이준석이나 김종인은 아니에요. 그 빌드업을 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자꾸 혁신이 조기 예산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타이밍이 죽이죠. 장제원이 새 과시를 하자마자 바로 조기 예산 소리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장제원이가 새 과시를 하자마자 조기 예산이라는 말이 나와요. 결국 인요한이가 얘기하는 거는 대통령의 주문이거든요. 인요한이가 얘기하는 거는 전부 윤석열의 워딩을 인용하는 거거든요. 그 윤석열의 워딩을 누군가가 전달해 주죠. 그게 바로 김한길이죠. 지금 이 모든 빌드업은 김한길이 하고 있는 거죠. 김한길과 친한 호남의 인사가 국힘당의 비대위원장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보면. 영남이든 홍남이든 그렇잖아요. 지금 인요한의 워딩은 모든 배후에는 저는 김한길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빌드업 과정이다. 여러분들이 이거 딴 거 볼 거 없어요. 인요한이 이번 달 안에 날아갈 수밖에 없고 김기현이도 동반 사퇴하게 되면 새로운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야 되는 그런 형국이고 다행히 친윤의 왜 그러냐면 김기현이가 없어도 친윤의 누구죠? 윤재관인가요? 지금 의원 누구야? 원내대표가 지금 친윤이기 때문에 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서 볼 때는 김기현도 내려놓고 혁신이 인요한도 없어지고 뭔가 계속 시도하는 느낌이 되는 것이고 국회 하반기에 여론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죠. 제가 보면 그래요. 네, 지금까지 단신과 시사터파의 심층분석 2번을 했어요.
김건희 특검이 내년 총선판을 흔들 것이다. 이거랑 반윤연대라는 함정, 이거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반윤연대라는 함정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이거를 좀 오늘 취재도 하고 좀 했는데, 오늘 이 기사가 여러분들이 아마 일면을 장식하고 막 그랬어요. 이준석 송영길 치면 송영길 비례신당 고민 중이다. 조국 이준석에도 열려있다. 조국과 이준석에도 열려있다. 송영길 조국 이준석과 연대 가능성 유. 비례정당의 방점. 제가 이거를 보면서 제가 정치 분석은 참 잘하는구나. 여러분들 잘 보세요. 조국은요, 어제도 제가 조국과 송영길은 달라요. 조국은 이미 4년 전에 벌어졌던 일을 아직도 조국은 당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조국은 죗값을 치른 사람이에요. 그쵸? 송영길은 최근에 돈봉투 파문으로 본인의 측근이었던 윤관석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구속됐어요. 검찰이 돈봉투 사건에 아직도 잘 풀지 않고 키를 쥐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송영길의 돈봉투 파문 사건은 진행 중이에요. 근데 민주당의 전 대표였다는 사람이 다음 총선에서 신당 창당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어마어마한 악재예요, 악재. 왜 악재냐? 결국은 이재명 지지층을 본인 지지층으로 끌어들여서, 그래서 한동훈을 연일 까는 거고 검찰을 연일 비판하는 겁니다. 시원하게 세게 얘기하면 코어 지지층이 붙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급하다고, 어떻게 보면 송영길 전 대표가 억울한 면이 있죠. 관례상 그렇지만 돈봉투를 돌렸다. 검찰이 확보했다. 주변이 구속됐다. 검찰이 이 사건은 지금 빌드업 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전 당대표면 송영길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제 말이 틀려요? 민주당에 분명히 부담이 되는 거고, 아직도 검찰과 싸워야 될 게 많아요. 전 당대표로서 자기는 내년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하고 검찰의 민낯을 샅샅이 밖에서 싸우겠다라고 하면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자기 내년 총선 불출마하겠다. 그러나 검찰의 저런 민주당 죽이기는 끝까지 싸우겠다. 이게 송영길이 정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신당을 창당하겠다. 뭐가 됩니까? 응? 거기에 이준석과 손을 잡는다? 미친 거죠. 이준석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을 도와갖고 결국 이 정권을 만들었는데, 응? 이준석과 손을 잡아서 비례정당을 만들겠다. 연대 가능성을 열어놨다. 지정치 하는 겁니다. 지정치. 응? 이준석이가 송영길과 손을 잡을 것 같습니까? 이준석이가 송영길과 손을 잡는 순간 이준석이는 영남에서 죽어요. 그쵸? 이준석이 사는 길은 윤석열과만 싸우는 겁니다. 이준석이 바보입니까? 송영길과 손을 잡게? 조국 장관님은 송영길과 같이 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취재도 많이 해봤어요. 최근에 만난 적도 없으시고 송영길과 같이 할 마음도 없는 사람이에요. 결이 달라요. 송영길이 조국을 팔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송영길이 어떻게든지 정치권에 살아남아, 송영길의 꿈은 대통령이거든요. 민주당의 조국 장관보다 진짜 부담되는 거는 송영길이에요. 왜? 이재명 당대표에게도 부채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너를 대선 후보로 만들어줬다. 내 당대표 때. 내 지역구도 내가 너한테 물려줬다.
이런 마음이 송영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보를 하는 겁니다. 송영길이 조금이라도 이재명 당대표를 위한다 그러면 이런 행보를 할 수가 없어요. 제 말 틀린 말 아니죠. 정말로 송영길이 아낌없이 이재명을 위해서 대선 후보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자기 지역구를 줬다라고 생각하면 내년 총선은 송영길을 불출마를 하고 검찰과 싸워야죠. 그리고 다음을 봐야죠. 지 급하다고 이준석과 손을 잡고 비례정당을 만든다? 왜 송영길과 조국 장관이 결이 다른 줄 아세요? 송영길의 특징이 있습니다. 송영길은 살아있는 민주 진영의 권력을 비판하지 않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퇴임하시고 나서 물고 뜯고 난리를 폈던 인간이에요. 검찰에 가서 수사받아라고 가장 노무현 대통령에게 아프게 질책을 했던 게 송영길이에요. 요즘 어때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지키겠다고 얘기하던 인간이 요즘 문재인 정부 까고 다니고 있습니다. 나중에 송영길은 결국 이재명을 비판하게 돼 있어요. 제 말이 틀린가 보십시오. 정치판에서 파다하게 소문난 게 송영길은 결국 민주당 정권을 욕하는 인간이다. 그러면서 자기 정치를 했던 인간이다. 응? 제가 그 욕을 먹어가면서 송영길은 안 된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민낯을 봤거든요. 응? 제가 예전부터 그 얘기했잖아요. 지난 대선 때 결국은 송영길이 이재명 그리고 개항을 물려주고 지금 개딸들에게 개딸이라고 불리는 이재명 당대표를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코어 지지층들이 송영길을 다 좋아합니다. 그쵸? 송영길이 신당 창당을 하면 가장 곤란할 사람은 이재명 당대표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제발 송영길 본인이 하는 선택은 어떤 선택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국을 끌어들이지 말아라. 여러분들 제가 조국 장관님 취재를 해봤더니요. 조국 장관님은 혼자 가신다고 합니다. 정치를 도전을 해도 혼자 가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조국과 송영길이 손잡는 일은 없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변희재랑 놀아나고 이준석과 연대한다 그러고 이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였던 사람이 할 말입니까? 어? 안 그래요? 더불어민주당의 제1야당의 대표였던 사람이 이게 할 말이냐고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정권을 뺏겼는데요. 이런 이준석이 같은 살모사 같은 놈한테 2030의 마음을 뺏기면서 국민들을 갈라치게 했던 가장 지금 민주당의 부담은 조국이 아니라 송영길입니다. 적어도 조국 장관님이 손을 잡으려고 그러면 추미애랑 잡아야죠. 추미애는 대놓고 검찰과 싸우면서 검찰 개혁을 외쳤던 사람들 아닙니까? 조국과 송영길의 특징이 있습니다. 유일한 공통점은 민주당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론은 조국과 송영길을 자꾸 엮습니다. 조국과 송영길은 결이 달라요. 달라도 한참 다릅니다. 조국은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고 송영길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제 송영길이 대놓고 비례신당 만들 것 손혜원이가 했던 짓 지금 송영길 빨아주고 있는 게 손혜원 아닙니까? 또 열린민주당 세력들과 손잡고 이재명 당대표 응원하는 사람들과 힘입어서 비례정당 만들면 참 민주당이 위성정당이 아니라고 누가 하겠습니까? 응? 민주당 전 대표가 나가서 정당 만들면 그게 민주당 위성정당이에요? 아니에요? 생각이 있어야죠. 생각이. 이재명 당대표가 위성정당 만들지 않는다고 했는데 응? 그래놓고 이준석 신당도 반윤연대로 끌어올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반윤연대의 함정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준석이랑 송영길이가 손잡고 신당, 그럴 일도 없겠지만 신당 창당을 해갖고 반윤연대를 만들면 그 사람들이 윤석열을 싫어하는 공통점은 있지만 이재명을 지지합니까? 결국 그 민주당 지지층 갈라치기 당하는 거예요. 응? 그쵸? 결국은 이준석과 변희재 이런 애들이랑 손잡고 괜히 진흙탕 짬뽕탕 돼버리면요 나중에 민주당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심한 거예요. 한심한 거. 제가 진짜 송영길 의원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거대 정당의 당대표까지 하신 분이면 진짜 이재명 당대표 그만 파리하시고 이재명을 진짜 위한다 그러면 내년 총선 불출마하시고 조용히 계세요. 어? 검찰과만 싸우세요. 어? 그게 이재명 돕는 길 아닙니까? 응? 총선 불출마 선언하고 민주당 밖에 있으니까 얼마든지 한동훈과 검찰과 싸우십시오. 왜 이런 짓거리를 해요? 응? 진짜 누가 이재명 팔을 하는지 여러분들 보세요. 응? 지금 이탄 의원이 위성정당 반집법 그리고 저는 저거는 찬성해요 여러분들. 저는 어떤 걸 찬성을 하냐면요 민주당이 마청 노릇을 하고 야권에 그 다음에 녹색당이든 진보당이든 뭐 정의당이든 뭐 새로운 정당들이 다 모여서 비례정당 플랫폼 정당을 만드는 건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왜 그러냐면 나중에 윤석열 탄핵으로 갈 때요 저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200석 있으면 좋겠지만 민주당이 단독 200석으로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보다는 민주당 180석 뭐 소수정당 5석 그래갖고 한 4-5개 정당이 합심을 해서 탄핵안을 발의하면 헌재도 그거에 대해서 더욱더 무게감을 느껴요. 그렇죠? 모든 야권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빼고 모든 정당이 합세해서 윤석열은 탄핵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탄핵안의 힘과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 발의를 하고 통과를 시킬 수 있겠지만 결국 결과론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양새도 그게 훨씬 좋고 그렇죠? 저는 어떤 반윤연대라 그래서 저는 반윤연대 찬성을 합니다. 반윤연대는 찬성하지만 적어도 반윤연대에 이준석이나 변희재 같은 애들이 끼면 안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반윤연대라는 것은 적어도 여태까지 국민의힘과 전통적으로 싸워온 민주진영의 뿌리를 둔 사람들이 민주당과 합세해서 반윤연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과 사이가 소원해졌다 그래갖고 그들을 끌어모아갖고 반윤연대를 만드는 그런 함정이에요. 나중에 이준석 끌어들였다가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다시 맡아달라고 달콤한 사탕을 던져주면 그 의석 갖고 글로 들어가는 겁니다. 안 그래요? 무슨 반윤연대에 저런 극우 수구 세력들을 끼어들입니까? 응? 적어도 반윤연대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민주 진보 세력들이 모여갖고 200석을 만드는 거는 찬성이에요. 어중이 떠둥이들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었다가 배신당한 인간들 끌어모아갖고 반윤연대라고 하는 거는요 민주당이 가장 위험한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응? 이런 짓거리를 왜 합니까? 윤석열을 배신해갖고 민주당과 손잡고 선거를 치러갖고 그 사람들이 배지를 달면 민주당을 위해서 계속 투쟁을 할까요? 천만의 말씀. 다음 대선을 앞두고는 또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합치는 겁니다. 의석 나눠주는 거예요. 민주당의 힘으로. 왜 그런 멍청한 짓을 하냐고요. 응? 무슨 200석 반윤연대 말 같은 소리를 하십시오. 윤석열 탄핵할 때 찬성을 해줄지 반대를 해줄지 그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어? 어디서 이준석의 신당에 러브콜을 보내는 민주당 인사가 있어야 됩니까?
정신들 차려요. 어? 고양이를 사자를 키워갖고 나중에 그 사자의 이빨에 물리는 거예요. 응? 한두 번 나갑니까? 한두 번? 어? 적어도 진보당이나 민중당은 국힘당과는 싸워요. 그들과 절대 합쳐지지 못해요. 왜? 진보당이나 국힘, 진보당이나 민중당이나 이런 정당들의 기본 베이스가 노동자들이잖아요. 노동자들은 절대 국민의힘과 같은 편을 쓸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연대해서 박윤연대 200석 만들 생각을 하는 건 찬성입니다. 그래서 이탄 의원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지역구 국회에 지역구에 그 후보를 낸 정당은 반드시 비례에도 후보를 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비례 후보를 민주당이 내면 안 된다. 그건 꼼수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제 내년 선거제도 개편은 민주당 그냥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괜히 민주당 병립형이 그런 개소리들 하지 말고 국민의힘 좋아하는 짓 하지 말고 민주당은 지금 선거제도에 대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냅둬버려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준연동형으로 가는 겁니다. 그쵸? 민주당이 괜히 여기서 병립형으로 간다 그러면 민주당은 온 진보진영의 적으로 돼요. 민주당이 고립됩니다. 병립형으로 갈 경우에는 민주당은 온 민주세력의 적이 돼요. 진보당, 정의당, 녹색당, 민중당 할 것 없이 민주당이 공공의 적이 돼버려요. 민주당 그냥 가만히 냅두면 현재 선거제도가 내년에도 적용되게끔 하면 민주당은 자연스럽게 뭐 조국의 신당이든 아니면 조국 장관이 뭔가를 하든 추미애 장관이나 뭘 하든 뭔가가 나타나면 민주당은 그냥 원론적으로 하면 돼요. 지금 바꾸려고 그러면 민주당이 무조건 총대를 매야 돼요. 왜 이게 가능하냐? 민주 진보 진영의 200석이 왜 필요하냐면 윤석열이가 모든 국회의 입법사항들을 거부권으로 행사를 하잖아요. 왜 내년 총선이 결국은 김건희 특검이 총선판을 흔드냐? 결국은 윤석열은 김건희 특검 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 받는 순간 대국민 저항에 부딪힙니다.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윤석열을 막을 수 있는 거는 반윤연대의 200석이 필요하다. 이게 공식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에게는 투표하면 안 된다. 지식구 감싸기하고 윤석열은 무조건 거부권으로 특검마저도 무력화시켰다.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이 범진보 세력이 200석 이상 달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쓰는 거예요. 그렇죠? 늘 총선을 앞두고 200석 얘기했다가는 역풍 맞고 욕먹는데 윤석열이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는 순간 200석 필요성의 당위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세요? 왜 김건희 특검이 이번 선거를 흔들 수밖에 없냐? 여태까지 총선 앞두고 200석 얘기했다가는 무슨 200석이냐 그러면서 민주당이 역풍을 맞아갖고 지지율이 빠지곤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당당하게 200석을 달라고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범야권이 200석을 갖고 있으면 재상정을 해서 통과시킬 수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태까지 선거만 앞두면 200석 얘기했다가는 막 유시민도 두드러 맞고 여기저기서 막 욕먹잖아요. 근데는 이제는 당당하게 200석 이상을 꼭 민주진영, 민주당과 그 야권 반 윤석열 싫은 정당들에게 줘야만 윤석열이 그 어떤 거부권도 행사하지 못한다. 그게 명분이 쓰는 겁니다. 여태까지 선거 앞두고는 200석 아예 입에도 못 올렸잖아요. 부자 몸조심해야 된다고. 이제는 당당하게 200석 이상을 줘야지 윤석열을 막아낼 수 있다. 그리고 국힘당을 100석 이하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명제가 성립되는 거죠. 그렇죠?
선거제도 개편에 민주당이 이제 와서 병립형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병립형은 국힘당 도와주는 꼴입니다. 병립형을 하게 되면 국힘당은 앉아서 120석 얻어요. 앉아서. 민주당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지난 준연동형 비례대표 그대로 그냥 이번 총선에도 갈 수 있게끔 냅두면 되고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신당 창당 안 하면 되는 것이고 비례정당 안 만들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민주당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비례 후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결국은 지난 총선 때 룰로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가도 나중에 민주진보 진영에서 욕을 먹을 건 민주당이에요. 그렇죠? 민주당 송영길이든 누구든 신당 창당하는 순간 소수 정당들은 반발하고 나설 겁니다. 그건 유권자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이 과연 지역은 민주당을 찍고 비례는 어디를 찍을 것이냐 많이 알려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은 준연동형으로 하면 비례 한 석도 못 끝까지 가요. 이미 지역구에서 50% 150석 이상을 민주당은 이길 수 있어요. 지금 그러면 비례 후보들은 뭐냐? 뽑아놓고 의석도 안 들어가는데. 응? 이 딜레마를 해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탄희 의원이 여러 가지 위성정당 방지법에 대해서 민주당은 비례 후보도 내야 된다. 그건 지역구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오만이죠. 그럼 비례대표를 뭐하러 영입합니까? 안 그래요? 지역구에서 이미 150석을 얻어갖고 민주당 전체 지지율이 50%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비례대표 1번, 2번, 1번도 당선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럼 민주당은 뭐하러 비례대표 뽑았냐는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 딜레마를 현명하게 민주당이 극복을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비례대표 1번, 2번, 3번, 4번 영입 다 해놓고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50석의 대승을 거두는 바람에 비례대표 의석이 한 석도 안 들어와요. 그럼 비례대표 후보들이 얼마나 불만이 있겠습니까? 나 뭐하러 여기 있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으라는 이유는 민주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안 내면 작은 소수 정당들이 어마어마한 공격을 하겠죠. 그걸 이겨낼 수 있느냐. 그쵸?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맷집이 있을 것이냐. 지난 총선에서는 이해찬 대표가 더불어 시민당이라는 플랫폼 정당을 만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을 그쪽으로 보냈잖아요. 과연 이재명 당대표가 이거를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냐. 그거를 우리 예의주시를 해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살 길은 돌아오는 12월 27일. 왜 그러냐면 12월 10일이면 이제 총선 후보자 등록 기간이에요. 본격적으로 이제 총선이 시작되는 신호탄이에요. 나 후보로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총선 후보자의 등록이 시작됩니다. 총선 전쟁의 서막이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27일 김건희 특검이 조금 더 빨리 당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크리스마스 전으로 김건희가 이제 언론에 이슈가 됩니다. 내년 총선은 공정과 상식, 정의를 외쳤던 윤석열이가 제 식구 검찰에 있을 땐 제 식구 감싸기, 용화대에 있을 때는 지부인 감싸기, 처가 감싸기, 이걸로 가야 돼요. 워딩을. 그쵸? 검찰에 있을 때, 검찰총장일 때는 검사 감싸기, 용화대에 들어갔더니 처가 감싸기, 이런 워딩으로 끝까지 윤석열은 공정도 없고 정의도 없고 상식도 없고 무능하고 경제 파탄 내고, 이걸로 민주당이 밀어붙여야 됩니다. 결국은 내년 총선은 누가 더 공격적으로 싸우냐예요. 결국은 김건희 이슈는 총선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왜? 전 국민이 김건희 특검을 바라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이슈가 어디 있습니까? 영남의 60대 이상들도 김건희 특검은 찬성을 해요. 그만큼 김건희의 혐오감이 높다는 거예요. 윤석열 지지율 하락에 일조하는 김건희. 대한민국 정서상 김건희가 영부인으로 설치고 다니는 거는 보수도 꼴보기 싫다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 박정희가 향수가 결국은 김건희가 왜 TK에서 여러분 잘 봐요. 저는 이런 분석도 했어요. 왜 TK라는 국힘당의 가장 강력한 코어 지지층이 있는 지역에서 왜 김건희 특검의 여론이 높냐. 박정희 향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박정희 하면 유경수 여사가 떠오르는 겁니다. 유경수는 누가 봐도 적어도 진보 진영에서 유경수 여사를 욕하지 않거든요. 한마디로 영부인다운 나름 내조 있고 여성미 있는 한마디로 격이 있는 사람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박정희 향수에 찌들어 있는 TK에서 박정희 하면 유경수가 떠올리고 유경수는 그래도 격조 있는 사람이라고 지조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어디서 뭐뭐 했다라는 썰이 있고 얼굴은 마이클 잭슨화 돼가고 앉아있고 하는 짓거리가 영부인감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쪽에서도. 그렇죠? 가장 보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도 김건희는 영부인감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영남 지방, 영남 TK 가장 국민의힘의 코어 지지층인 데서도 김건희 특검이 찬성률이 높은 겁니다. 누가 봐도 천박한 거예요. 대한민국 보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부인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도 특검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요. 내년 총선 얼마나 좋습니까? 이재명은 수십 명의 검사가 불러서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하고 수차례 소환하고 수차례 기소를 하고 김건희는 해외여행 다닌다. 김건희가 갈 곳은 해외여행 다니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서 검찰에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는 것이다. 저는 꼭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무엇으로 선거를 치를 것이냐. 윤석열의 경제 파탄 그리고 윤석열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게 공정과 정의였잖아요. 그렇죠? 뭔가 사람들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정직하고 공정할 거다라는 20, 30대가 그런 착각을 빠뜨리게 한 게 바로 이준석이었잖아요. 모든 게 무너졌잖아요. 내년 선거는 총선 이슈까지 김건희로 불공정, 제19 감싸기, 입법부를 무시하는 행위 이걸로 가면 민주당이 200석을 달라 그래도 이래서 200석을 민주당에게 줘야 되는구나 명분이 쓰는 겁니다. 네. 그럼 제가 할 얘기는 다 했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제 조국 장관님 얘기를 좀 했어요. 지금 민주당은 조국 장관님에게 총선 불출마를 권할 자격도 없습니다. 민주당에도 조국 장관이 멸문지화를 당할 때 원죄가 있는 거예요. 180석 갖고 검찰총장의 검난도 제압하지 못했던 나에게 불똥이 튈까봐 겁냈던 민주당입니다. 그때는 우리 정부였어요. 지금 민주당과 우리 민주 모든 진보 세력들은요 조국을 원망할 때가 아니라 조국에게 잘 버텨줘서 고맙다라고 할 때입니다. 저는 꼭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견뎌줘서 고맙다. 죽지 않았으니까 정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무슨 자격으로 무슨 염치로 조국의 선택도 못하게 합니까? 그거는 조국을 다시 한번 죽이는 거예요.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